취재해야 되는 내용이 불법이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겠네. 제가 불법적인 일을 취재했던 얘기를 들려드려야겠네. 달리 없어. 불법. 이게 이제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의 문제가 그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유리한 겁니다. 진짜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만나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저자를 만나러 갈 때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건 이제 진짜 바쁜 업계에서 이야기를 쓰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진짜 바쁘게 막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업계에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들 빠지는 함정인데, 그 책을 안 읽고 가요. 그냥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전문가를 만나는 상황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나만큼 고생해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띈 어떤 사람의 시간과 지식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내 용도에 맞게 지금 사용하려고 가는 겁니다. 순수한 호의를 청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은 대충 어떤 건가요? 이런 거. 무슨 말이죠? 그 분야에 대한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뭐가 공통점이죠?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퉁쳐서 얘기했죠, 지금.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내가 직접 그 책을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질문들을 준비해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답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전문가의 전문성은요, 좋은 질문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면요, 딱히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고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다음 취재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취재라는 것은 취재원하고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저자부터 공략을 할 거라면 자기 책을 읽고 하는지 안 읽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눈치챕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작가로서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이 작가를 취조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전달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가끔 가다가 진짜로 그런 분도 계세요. 책의 저자를 만나러 가면서 제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질문을 위해서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작가에게 무언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취조를 하고 공박하고 논박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큰 신뢰가 됩니다. 왜? 그런 건 학계에서 그 사람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시간과 지식을 얻겠다고 가는 상황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죠. 네, 이거 제가 들었던 표현은 그거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 의도가 다른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작가들 중에는 자신이 기자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기자들은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겠죠. 작가는 그게 의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을 내가 지금 빌어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책을 좀 읽어보는 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펼치러 가는 걸 절대 경계하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문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굴려야 돼요. 좋은 질문에서만 좋은 답변이 나온다. 이게 취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질문이 뭘까요? 지금 논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에서만 좋은 답변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인데, 좋은 질문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또 애매해지죠. 여러분, 좋은 질문이 뭔지 헷갈리시면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은 질문이에요. 구체적일수록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벌 주제를 해봤다면, 김경원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 초벌 주제에서 한 번 다 알았겠죠? 이 책을 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 어렵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질문의 일단 첫 번째 기준은요, 추상적일수록 안 좋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거는 일단 원칙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그게 기본으로 전제가 돼줘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72dpi도 아니야, 한 3dpi짜리 저해상도의 질문을 가져간다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답을 어떻게 하죠?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아닙니다. 암기 과목과 이해하는 과목 사이에서 공부 방법의 차이를 어떻게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쁜데 공부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혹시 팁 없으세요? 되게 구체적이죠. 이 정도 가면은 한 120dpi, 240dpi 갈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면 내 책을 제대로 읽고 왔다는 느낌이 점점 들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옐로우리님,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은 저의 상도인가요? 옐로우리님, 일단 그게 궁금하셨으면 초벌 취재를 할 때나 그 책을 찾아봤을 때 인터뷰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어디에서도 이 책을 만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고해상도 질문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작가가 대부분 그런 질문 받으면요, 인터뷰 같은 곳에서 한 222번 얘기했어요. 진짜 많이 얘기했을 확률이 있어요.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의 경우는 작가가 인터뷰를 한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책을 쓴 동기 같은 게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서문 같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룰루랄라. 근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런 책을 집필한 동기가 내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미 찾아보고 왔다는 걸 티낼 수 있게 질문해야죠.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만 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정도의 책을 쓸 정도로 몰아붙이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너무 알고 싶으셨나요? 등등등 같이. 조금 더 해상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전문가를 만났고, 전문가를 만나는 지점에 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세요. 내가 이것도 얘기한 적 있어요.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만화가를 준비하시거나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를 만나는 파트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좀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자신이 없다. 나는 좀 내성적이고 너무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제가 참그 속상한 건 뭐냐면, 아, 나는 취재를 좀 못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작가가 10명이 있으면 10가지 타입의 작가가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가 하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나는 어떤 걸 못하니까 작가를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늘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면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신이 할수 있는 걸 통해서 취재를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안 만나고 책만 가지고 취재한다고 만화 못 그립니까? 가능하죠. 하지만 그냥 가지고 태어난 성격 자체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마치 영업사원처럼 많은 사람 만나고 취재하고 고증하고 요게 좀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그런 캐릭터인 거지 작가가 되기에 걸맞지 않은 캐릭터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그냥 그런 캐릭터야. 이걸 인정하시고 나면 직업적인 필요 때문에 조금 한번 내가 힘든 거지만 노력해볼까 정도의 생각을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나는 틀렸어. 난 틀려먹었어. 난 성격이 이꼴이라 작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노력할 마음도 사라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캐릭터를 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문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돈 얘기입니다. 돈을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취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언제나 돈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지만 이거 한 끗자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문가의 전문성을 내가 지금 청하는 입장인데 돈 없이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일단 저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전문적이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세가 따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들은요, 정말로 만나기 싫고 하기 싫은 그 자리에 억지로 나왔으면 아무리 말해줘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공감해주고 그 자리가 즐거우면 돈안 받아도 당연히 즐거워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돈안줄 생각부터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을 일단 마련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사람들 전문가니까.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나 아직 지망생의 경우에는요, 보통 거마비라고 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좀 유명한 분하고 만나야 됐기 때문에 한 3, 40만 원을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돈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얘기를 듣고 돈을 드리죠. 일단 당장 봉투를 꺼내서 드리는 순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분께서.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전문가라면 이 다음번에 내가 만나자고 청했을 때 바로 이 생각부터 들 거예요. 돈값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됐죠, 지금? 일이 됐죠, 일.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일이 맞죠. 그 취재원들에게 또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의 대원칙이었어요. 저의 취재의 대원칙은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 가장 큰 의미를 공감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오래 찾았어요. 지금 저의 전문자분이신 분이 이제 송영석 박사님이나 누다심님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라는 사람의 좀 흥미를 가져주셨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돈을 준비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하진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냥, 그분들도 전문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적 직업을 수행하고 계시죠. 일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만화가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만화가 선생 또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맥주 마시고 수다 떨겠구나. 근데 그 수다 안에 전문가의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죠. 그게 저의 취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일이 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처음에 돈을 준비해야 돼. 내가 만났을 때 관계 형성이 안될것 같아. 전문적인 내용은 들었지만, 이분은 이걸 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작업에 뭔가 공감이 되고 우리 둘이서 인간적인 관계가 생길 것 같다고 한다면 저는 그 돈을 일단 그 자리에서 드리지 않고요. 선물을 그 다음 만날 때 사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 관계를 관리하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친구 관계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요. 마음 써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전문가 취재원들 취재할 때도요. 그분들이 책을 냈어요. 나의 모든 SNS 스피커를 통해서 홍보하죠. 내 원고, 내 작품, 내 책, 내 모든 언론에서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최대한 많이 어필하죠. 그리고 좋은 일 있거나 책 나오거나 하면 책 보내드리죠. 명절 있으면 와인 한 번씩 보내드리죠. 그게 뭐냐?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와 있으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는 당신과 있을 때 즐겁거든요. 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돈으로 퉁 하게 되면 공정한 거래가 될수 있고 일이 됐으면 됩니다. 아주 좋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 없는 장기간의 관계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준비했고 만나서 판단을 했습니다. 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드렸고요. 관계가 유지될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선물을 사서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계속해서 관계를 관리하는 건 나쁜 말이 아니니까. 항상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전문가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느낄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귀찮은 시간일까? 번거로운 시간일까? 아니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깐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일까?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거의 6년, 7년 관계를 유지해주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요, 이제는 뭐 사실은 만화가와 자문이라는 느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힘든 일 있으면 만나서 맥주 먹고 맛있는 집 가가지고 수다 떨고. 물론 저는 그 와중에도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고해상도의 질문을 계속해서 허리춤에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거 어떠세요? 물어보고. 전문가들이 일부러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하고 충분히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화가 선생한테 돈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나하고 친한 작가 한 명이 궁금해 하니까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봐 줍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봐 줘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전문가 선생님이 커버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물어봤을 때 새로운 취재원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해요. 2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취재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2단계까지가 정말 어려워요.
관계가 형성이 충분히 됐다면 취재가 필요할 때 점점 더 여기서부터 네트워크라는 게 발동이 돼서 전문가들의 허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취재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지금 신영 작가님이 질문하신 게 이거거든요. 경찰, 검찰, 공무원이나 법조인 같은 분들은 뭔가 선뜻 컨택하기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한번 이제 경찰 공무원 만났을 때 경찰 공무원 두 번을 만났어요. 한 번은 지금 저하고 친구가 돼버린 프로파일러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그냥 정말 공무원이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요청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 한 시간만 뺏겠습니다. 한 시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한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물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요 실제로요 딱 그 한 시간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반이면 됩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분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거마뷰 준비하고 그거는 이제 일회적으로 만나가지고 일회성의 인터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웹툰리스타님 취재해야 되는 내용이 불법이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겠네. 제가 불법적인 일을 취재했던 얘기를 들려드려야겠네. 아 녹취는 그 예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고 저 혼자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 정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근데 그 말을 녹음기를 키고 해요. 왜? 그 증명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나도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 녹음기 켜고 얘기해요. 저 지금 녹음기 켰는데요. 원하지 않으신다면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스토리 쓰면서 계속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코이님 아무튼 그래서 그 녹음한 거 바로 보내드려요. 들어보시라고. 근데 이거 아무데도 노출 안 된다. 코이님,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해야겠죠? 아, 거마비 10만원 그건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기준이니까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지 그지. 지금은 얼마려나? 달리 엄마. 불법. 달리 엄마님께서 아주 짧게 불법?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님. 그게 아니고요.